이선규 위원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레프트는 대한항공정보스의 정지석과 OK저축은행의 최용석, 센터는 OK저축은행의 전진선, 현대캐피탈의 최민호, 라이트는 OK저축은행 레오 안드리치, 세터 대한항공의 한선수, 리베로 우리카드 이상욱 선수입니다. 지난 한 주간의 감독 OK저축은행 러시안 캐시의 석진욱 감독입니다. 그리고 이선규 위원은 베스트 7 가운데에서 MVP 선수는 단연 정지석 선수를 꼽았습니다. 네,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트리플 크라운이 있는데요. 네. 이날 삼성화재전에서 20득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. 이날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 한국전력에서도 후위 공격 두 개가 모자라서 트리플 크라운을 놓치는 그런 묻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, 네. 이날 한국전력에서 후위 공격 두 개만 성공했더라면 이전 경기 KB 손해보험 경기까지 해서 3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는, 그렇죠.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전력전에 한선 선수가 후위 공격을 안 주더라고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이제 3연속 트리플 크라운은 파다르 선수가, 예. 가지고 있는데, 정지석 선수 대기록은 놓쳤지만, 네, 확실히 정지석 선수가 살아나니까 대한항공의 디펜스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찾아가면서 이번 주 MVP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예.